육체 근로에서 지식 근로 사회로 가야 되겠는데 피터 드러카 교수님이 우리 한국 사회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초빙하러 갔는데 피터 드러카 박사님한테 가장 크게 이제 배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회사의 경영 이념을 제가 만들 때 그분의 그런 어떤 이 철학과 그 원칙에 따라서 사람 존중 그리고 혁신을 사람에 의해서 주도하고 가치를 창조하고 그러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사회에 공헌한 데는 다섯 가지 경영 이념을 그분의 그 경영 철학 그리고 경영 원칙에 따라서 정하게 됐죠. 유한재단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국현 사장께서 조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것 같습니다. 재결치 회장하고 저하고 이제 죽이 맞아서 계속 토론 이야기한 것은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로를 하지 말아야 이게 사고가 들라고 공부할 시간이 생기더라. 특히 공부를 해서 육체 근로자를 지식 근로자로 바꾸면 생산성도 올라가고 품질도 좋아지고 본인들 소득도 두 배씩 올라가고 그러니 한국 사회는 육체 근로사에서 빨리 지식 근로사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과로를 평상학습으로 대체해야 되겠다. 그죠, 세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년에 걸쳐가지고 상담을. 공부를 하면 그렇게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선 첫째죠.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치가 2,000원짜리가 2만원도 아니고 막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동차도 그렇고 전자제품도 그렇고 모든 제품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치를 높이는데 이 학습이 기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학습은 속도를 이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속도가 금이고 속도가 가치거든요. 오늘날은 이 속도를 가속화하는 능력이 학습에서 오기 때문에 즉 혁신의 속도가 경쟁사보다 두 배인지 세 배가 빨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남들은 50km로 달리는데 우리 차들은 100km를 달릴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한 30%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러면서 직장 내 사고가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적 부담만도 연 15조 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개인이 불행해지고 그 자녀들이 불행해지고 배우자가 불행해지고 가난이 세습되는 선진국보다 30%나 일을 더 많이 하는 거. 이것은 우리 경쟁력의 적이고 우리 이 나라의 이 가정을 지키고 또 인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자리를 30%를 빼앗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400만이 일할 일거리를 300만이 하면서 자기도 죽어가고 회사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자기 동료들 100만 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거죠. 이 과로는 아주 선진화의 적입니다. 지식경제의 적이고 창조경제의 적입니다. 영어로는 이걸 옐로우 포플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왕관같이 생긴 꽃이 피고 그러는데 참 아름답고 오래 사는 꽃이죠. 이 피터 드러카 선생님의 그런 철학과 또 이 원칙들이 우리 온 기업들 또 정부 사회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이 피터 드러카의 숲처럼 커가고 영원히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진이 어디죠? 저기가요, 어디 난주 근처일 것 같아요. 중국의 이제 사막이 시작하는 데가 시안을 좀 섬서성 시안, 옛날 당나라의 뭐 수도도 있고 그랬던 그 시안을 좀 지나서 가면 그쪽서부터 저 서쪽 끝에까지 이 사막이 펼쳐집니다. 그 중에 사막 연구소가 있는 난주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하도 사막을 많이 가서. 그때가 1983년이었어요. 제가 82년 말에 기획조정실장을 이제 사직을 하고 안식년을 가겠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2, 3년 다니고 싶었는데 사실은 1년도 채 안 돼서 돌아왔지만 이 주로 호주, 미국 등을 다니면서 외국의 숲이 평상시 출장 다닐 때 보던 숲하고는 거기 체제하면서 보니까 숲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특히 도시에 큰 공원들이 있고 숲이 있고 이런 것이 아주 그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귀국하기 전부터 한 3, 4개월 동안 4대 강산을 살리자라는 이제 계획으로 많은 그 기획 문서를 짜가지고 귀국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물을 살리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고 회사하고 협력을 하면서 캐치프레이즈를 그 슬로건을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